안녕하세요. 1일 DJ 김닥스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첫 번째 사연인데요. 겨울만 되면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해서 뭘 발라도 윤기가 하나도 안 나요. 저는 일단 겨울에는 피부의 보습과 진정이 함께 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짠! 바로 차인밥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입니다. 이 제품은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피부에 윤기를 더하고 싶을 땐 같은 라인에 이런 미스트를 사용해서 충분히 제품을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 다음 단계로 크림을 발라주는데요. 이렇게 쫀득쫀득한 꿀 같은 제형입니다. 바르지 않은 쪽과 바른 쪽에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? 속광부터 차오른 윤기 있는 피부를 완성하려면 차곡차곡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줘서 사용을 해준답니다. 푸석푸석한 피부가 고민이었던 우리 서초구 건조녀님의 고민을 해결했습니다. 두 번째 사연 만나기 앞서서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. 이제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? 스킨케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베이스가 자꾸 뜨고 각질이 부각돼서 피부가 텁텁해 보여요. 광채 피부를 연출하는 법을 알려주세요. 이런 고민 겨울철에 누구나 많이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두 가지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이런 파운데이션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앰플을 2:1 비율로 믹스를 하는 겁니다. 앰플이 너무 묽은 것보다 살짝 이렇게 쫀쫀한 제형을 사용해 주는 게 촉촉하고 밀착력 있는 피부 표현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텁텁한 베이스 위에 꿀광 미스트를 촥 뿌려주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비를 뿌리듯이 얼굴에 적셔주세요. 그런 다음에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베이스를 망치지 않으면서 촉촉한 피부 연출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모든 고민 다 해결되셨나요? 우린 내일부터 속광 피부녀가 될 거예요. 그럼 모두 꿀잠 자요. 안녕.